부동산 거래 절벽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도 강남과 마용성, 또 서울 외곽 지역까지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까지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이 패닉바잉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8.4 공급 대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며 집값 하락 사례로 지목했던 아파트 단지들. 하지만 한 달 만에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집값 안정이라는 정부의 말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서초 반포자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24억 4천만 원에서 최근 28억 원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전용 59제곱미터 역시 이달 초 기존보다 4,200만 원 오른 14억 4,2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7주 연속 0.01%를 기록하며 통계상으로는 진정된 모습이지만 실거래가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신고가를 잇따라 경신하며 여전히 과열된 모습입니다. 특히 정부의 핀셋 규제에 수도권 집값은 더 크게 요동쳤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값은 0.5% 오른 반면 경기도는 8.2%까지 치솟은 상황. 수도권 가운데 구리시가 18.5%로 가장 많이 올랐고 수원시가 16.3%, 용인시가 13.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전국 아파트 중위 가격은 지난 8월 3억 7,325만 원에서 한 달 사이 4억 1,349만 원으로 10.8%나 뛰었습니다. 이러한 패닉 바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배경에는 서민 실수요층의 불안감이 녹아 있습니다. 서울 외곽 아파트까지 가격이 급등하고 임대차 3법에 따른 전세 대란이 지속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매수 의지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매 물건이나 임대 물건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아닌가. 여기에 그 불안감을 느낀 20, 30대들이 매수에 나서서 지방주택 가격까지도 올라가는 패닉바잉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거래 위축으로 관망세가 짙어지지만 내 집 마련 막차를 타려는 실수요가 여전히 뒷받침되면서 패닉바잉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지안입니다.